아이돌 쳐야지. 아이돌 쳐야지. 본색 온 하나, 둘, 셋. 오늘 다 같이 모인 이유는 저희가 라이온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. 1등하면 상품이거든요. 하지만 꼴찌에도 벌칙이다. 꼴찌하면 벌칙이 있대. 다 같이 1등 하면 되지. 원팀 원바디 원팀 원바디. 너 뭐야? 다 같이 1등 하면 되지. 너 같이 1등 하면 된다고 하니까. 그래서 풀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풀어도 되니까. 장난 얘기해. 컬러는 어떻게 하는 거죠? 영화 아무도 몰라. 나 근데 솔직하게 창단 연도는 모르겠어. 어? 창단 연도는 모르겠어. 어, 나 좋아해. 갑자기. 오!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? 너는 왜 당황해? 너 우와~ 왜 이렇게 숨겨? 장담하게 펼쳐. 오, 왜 이래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미동 라이언즈 우승 아홉 번 했잖아. 다 알고 있다니까. 그렇지. 이건 아홉 번 맞아? 그거잖아. 몰라요. 여덟 번이야. 이거 휴대폰 봐도 돼요? 누구죠? 휴대폰 보면 안 되죠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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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정이 무정이 무정이야. 꼴등이야. 내가 억울해서 열심히 푼 게 뭐가 돼? 맞아. 시작 전에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시험에 기본은 기본이야. 시험을 모두 없어서 허니야 허니야 아니 너 진짜 틀렸다고 했는데 너가 한국식이야. 아 왜 한국식이야. 안돼 안돼.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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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
3번 삼성 관련된 연구 결과 번호를 쓰시오. 10번 양준혁, 22번 이만수, 36번 이승엽. 이 선수. 야, 야 빨리 넘어가. 준혁 빨리 넘어가. 다음 거. 객관식 1번. 다음 중 감독 코치님의 등번호가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예요. 정답은 총 3개였고요. 1번 박진만 감독님 70번, 3번 김재걸 감독님 73번, 5번 조동찬 감독님 72번이 4번 삼성라이언즈 원정 이모컬러는 내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2번. 정답은 1번입니다. 아, 예. 4번인데? 3번인데? 나 이거 빨았는데 4번색 걸 나왔는데 뭐. 3번인데 3번? 아, 뭐. 빠니까 내 2번색 걸 빨아야라, 빨았는데 다 맞은다. 들렸어. 아, 이거는 들렸어. 못 들렸어요. 아니, 키렐라우세. 성을 나중에 쓰려고. 피렐라 소리를 이름을 나중에 써갖고. 아 필러세. 두 명 맞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. 저요. 얘는 빵점이에요. 예예. 진짜 빵점이에요. 진짜. 저요. 그러면 퇴출시켜요. 얘는 빵점이에요. 접니다. 꼴찌가 누구야? 꼴찌? 박건우요. 왜 나요? 박지현. 왜 나요? 윤호야. 윤호 두 개. 그럼 윤호 선수는 꼴찌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모두에게 땅밥 맞기. 예. 윤호 쇼츠 생각하고 있었는데. 쇼츠. 그분들이 원하는 야식을 사겠습니다. 오오오오 야 이거 다 맞았지. 제일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어요? 4번이요. 객관식 4번. 4번은 지금 이 코너 4번인데 2번. 아 빨아서? 네 빨아가지고 봐봐. 아 복수 정답 인정해야 돼요 그럼 4번 지금? 어때요? 아니 인정해야 돼요. 왜 인정하면 아, 안 돼요. 아 그거 안 주셔. 그리고 이거 틀렸다고 해야지. 안 돼요? 진짜 꼴찌야. 아니 나 그냥 가만히 좀 있어. 4번 하나예요. 이미 정해진 답인데 어떻게 해요.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라인 정보사 끝내겠습니다. 꼴찌한 친구가 박수 칠까요? 네. 1등은 어성이가 칩시다. 탄디가 어성이가 파도 태워 파도 해킹은 어성이가 파도 자 끝내겠습니다. 네 끝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